어제 오후 8시 46분쯤 포항시 남구 송도동의 한 다세대 주택에서 불이 났습니다.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냉장고와 에어컨 등 가재도구가 모두 타 소방서 추산 4천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. 포항시 시설관리공단은 오는 15일부터 8월 27일까지 형산강 야외 물놀이장 등 관내 5개 물놀이장을 운영합니다. 공단 웹사이트를 통해서 예약할 수 있으며 형산강 야외 물놀이장은 입장료를 내야 하고 포은 어린이 물놀이장, 양덕 한마음 다목적 물놀이장 등 다른 4곳은 무료입니다. 물놀이장은 매주 월요일과 기상 악화 때는 문을 열지 않습니다.